첫 번째 경기를 펼칠 선수는 김자비 선수가 되겠습니다. 더 자스 산악회 소속 선수인데요. 네, 특유의 기합 소리와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김자비 선수 항상 등반하기 전에 예, 기합을 갖다가 크게 지르면서 네. 머릿속을 갖다 까맣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이제 등반을 시작을 하는데요. 저렇게 되면은 등반 저 루트가 선수들한테 주는 그런 중압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일단 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그 남자 일반부 결승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네. 루트거든요. 네. 누구나 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두려움을 갖다가 떨쳐버리는 그런 기합인 네. 겁니다, 저기. 예. 네, 기합 소리와 함께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마인드 컨트롤링. 네, 그렇습니다. 김자비 선수, 네. 등반 시간은 7분이 주어지도록 하겠고 또 리딩 방식이 온사이트 리딩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네, 온사이트 리딩 방식으로 경기는 진행이 되고요. 지금 7분 동안 저 20여 메타 되는 루트를 진행을 하려면은 선수들에게는 글쎄요.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진 네.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 고양시 인공암벽 경기장이 그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그런 네. 경사도를 갖고 있어가지고 사실 7분의 시간을 다 쓰기도 쉽지는 않아요, 선수들이. 네, 지금 김자비 선수가 지금 등반하고 있는 저 버블이 네, 연속으로 나오는 부분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저 특히나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저 볼륨이 그 표면 마찰감이 전혀 없는 볼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저 볼륨 위에 지금 부착되어 있는 홀드만 마찰력이 네. 좀 있고요. 예, 나머지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또.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볼륨이죠. 지금 오버행 구간에 넘어서면은 사실 선수들이 느끼는 중압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지금처럼 이렇게 그 볼륨 윗 볼륨 바깥쪽에 홀드가 네. 부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선수들이 몸으로 느끼는 경사도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한 135도 정도 되는 오버행인데 실제 벽면은 그렇지만 저 위에다가 그 볼륨을 갖다가 예 부착을 지켜놓고서는 홀드를 바깥쪽으로 빼놓으니까 선수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렇죠. 각도는 네. 한 145도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지금 김자비 선수의 노란색 볼륨 구간 지나서 네, 초록색 볼륨 구간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순간인데 김자비 선수 지금 등반 속도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등반 속도가 뭐 그렇게 하단에서 그렇게 네. 빠른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레스트 포인트로 설정한 예, 저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휴식을 갖다 좀 취하고 네. 그리고서 이제 루프 구간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오른쪽 발 힐 훅으로 예, 기술 걸어서 네, 클립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요. 네, 저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휴식을 갖고 그리고서 이제 루프를 빠르게 진입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네. 파란 그 초록색 버블에서 클립을 할 때 보니까 김자비 선수 지금 오른손에 데미지를 네. 많이 입은 것 같거든요. 네,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지체를 했고 이제 루프 구간으로 진입은 했는데 조금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예. 네. 네, 아쉽네요. 네, 김자비 선수. 초반에 예, 지금 삼각형 버블까지 진행을 할 때 노란색 버블이 있었죠. 아까 네, 레스 포인트를 가졌던. 예, 거기까지 진입을 조금만 더 빠르게 했으면은 네. 루트 구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김자비 선수의 기록은 3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네,